안녕하세요, 힙입니다. 이번에는 바로 배스킨라빈스에서 또 포켓몬 컨테이너가 나왔는데요. 바로 꼬부기 컨테이너가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총 포장이 되어 있고요. 이것도 역시 이제 쿼터 17,000원 이상 구매 시 이거는 이제 9,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다만 이제 사전 예약하면 이번에는 1,000원밖에 할인은 안 해줬는데 그래서 8,900원. 원래 이전에 피카츄 컨테이너나 아니면 다음 주에는 이상이스 컨테이너 그건 이제 3,000원씩 할인해줘가지고 6,9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,000원밖에 할인을 해주지가 않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결국은 8,900원에 저런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것도 인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아마 예약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매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이걸 빼면 오 확실히 진짜 귀여운데요? 이게 저번에 피카츄 컨테이너도 그렇고 이 꼬부기 컨테이너도 그렇고 진짜 귀엽게 나왔어요. 그리고 이 꼬부기 컨테이너도 역시 피카츄 컨테이너랑 똑같이 이 끈이 달려있고요. 배스킨라빈스 포켓몬. 그리고 이 꼬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. 퀄리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,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눈도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. 파여져 있고 여기 배 부분이랑 이 등딱지도 이런 디테일, 이게 그냥 그림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퀄리티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. 도색도 역시 깔끔하고요. 이게 여는 거는 그냥 이 위로 열면 돼요. 다만 이 목에서 열면 잘 안 열리고 약간 앞으로 당기듯이 열어주면 짠! 오, 이번에는 이 공간을 완전히 다 열어버렸어요. 그래서 좀 더 큼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여기 안에다 가득 놓고 집어 딱 닫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. 이 닫는 순간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마 좀 잘 닫아야 될 것 같아요.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공간은 생각보다 커요.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정도거든요. 이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확실히 예쁜데요? 이게 이전에 피카츄랑 비교를 해보면 와 이제 정말 공간이 이게 컨테이너가 다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찍기가 이제 너무 힘든데요? 피카츄 같은 경우는 이 뒤에가 이런 식으로 열렸어가지고 공간이 좀 제한적이었었어요. 대신 이 피카츄는 위에 저금통처럼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꼬부기 같은 경우는 그런 저금통 같은 건 힘들고 대신에 좀 몸통이 열림으로써 큼직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기 보시면 팔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열리는 부분이 딱 경계가 잘 안 보이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주에는 푸린이랑 이상희 씨가 또 이제 새롭게 나와요. 3,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6,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와 이것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슬픕니다. 아 물론 이렇게 귀여운 거는 갖고 있어서 좋긴 한데 덩치가 다 크고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. 그래도 이렇게 꼬부기 컨테이너를 확인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